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강사 이월래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초, 화면 구성과 스마트폰 용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껐다가 켜시면 나오는 화면을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 말고 앱스 화면도 있는데요. 그 앱스 화면은 저처럼 이렇게 앱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앱스 버튼이 있는 분들은 앱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앱들만 모여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앱스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나오는 화면이죠. 네, 이것을 앱스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스마트폰을 껐다가 바로 나오는 화면은 홈화면, 이렇게 앱스 버튼을 눌러서 아니면 화면을 아래에서 쓸어서 가는 화면을 앱스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홈화면은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홈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화면에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홈버튼 보이시나요? 네, 홈버튼이 있는 곳을 내비게이션 바라 부릅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방향을 일러주죠. 그렇기 때문에 홈버튼은 홈으로 돌아가는 걸 일러주고요. 여기는 하나 되돌아가기, 조금 전에 한 곳으로 되돌아가기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최근 실행창이에요. 최근 실행창. 자, 최근 실행창은 내가 이 홈버튼 하기 전에 자, 네이버도 봤다가 홈으로 오고요. 자, 유튜브도 갔다가 홈으로 왔어요. 이렇게 자, 빨리 지나갔지만 이렇게 두 개 네이버에 가서도 뭘 하다가 홈 버튼으로 돌아와서 다 왔고 유튜브에 가서도 뭘 보시다가 홈 버튼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최근 실행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했던 거 자, 홈 버튼에서 했던 거 제가 조금 전에 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최근 실행창이에요. 최근에 내가 홈버튼으로 가기 전에 뭘 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렇게 남아있으면 배터리 소모가 빨라요. 왜냐하면 얘들도 스마트폰이 컴퓨터와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화면을 열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쓸 거라고 스마트폰이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나는 시키지 않았지만 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빠른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화면에 네, 홈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하단에 있는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최근 실행창 버튼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독바라고 불러요. 왜? 움직이지 않거든요. 홈화면이 전 두 개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요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선생님들 중에 홈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넘겼는데 한 서너 장, 네다섯 장 움직인다고 하면 예, 거기마다 몇 개의 이런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앱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만 요 앱들은 움직이지만 요 부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독바라고 부른다. 자, 여기는 지금 홈 화면이고요. 자, 홈 화면의 위에는 상단. 자, 밑에가 내비게이션 바긴 하지만 하단 바예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 위는 상단바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제가 상단바에서 화면을 손가락 하나로 내리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고요. 다시 한번 상단바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다면 이렇게 퀵
패널이라고 해서 여기에 와이파이라든가 여기 카드 그다음에 뭐 모바일 데이터 쓰는 것들 필요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으로 자 내비게이션 바에서 홈 버튼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것처럼 홈 화면에는 자 여기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여기 중앙에 있는 여기 중간에 그리고 위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독바 그리고 가운데 홈 화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상단바 이렇게 그죠? 네.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생소하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용어를 조금 알고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첫 시간에 일러드렸던 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홈화면, 앱스 화면, 그리고 홈화면 구성에는 이게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 독바, 그 다음에 홈화면 중간, 그 다음에 상단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바를 내리면 우리가 알림창이 있다고 했죠? 자, 알림창, 네.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화면 공유 중입니다. 뭐 있습니다. 이래갖고 알림이 쭉 뜹니다. 근데 이 알림은 앞에서 보시면 숫자로 나타나요. 메시지 알림, 무슨 알림. 그렇지만 여기서 지운다고 해서 메시지나 알림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업 하느라고 여러 번 지워서 네, 많기 때문에 여기 내용만, 요 앞에 뜨는 내용만 지운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위에서 다시 한번 내리시면 여기에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하려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앱도 설치를 하고 뭐 카카오톡도 보고 뭐 이러려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자, 본인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높아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집에서는 집에 있는 와이파이 또 이렇게 기관에 오시면 기관에서의 와이파이 뭐 커피숍이나 버스 뭐 지하철을 타시면 각각의 와이파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 안테나 모양이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름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름 써 있는 부분에 와이파이 WIFI라고 써 있는 건 와이파이를 연결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써 있어야 해요. 자, 이렇게 혹시 와이파이가 써 있거나 이렇게 이름이 써 있다면 이름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걸 뭐 KT, 기가, 5G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와이파이는 전파잖아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서 전파를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와이파이가 네트워크 환경 밑에도 있는데요. 자, 쭉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차이점 여기 옆에 이렇게 안테나 모양이 있는 거 옆에 이렇게 열쇠 모양이 있는 거는 비밀번호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IP타임 5G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로 있다면 연결하신 다음에 터치하시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첫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해보시다 안 되시면 다음번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정하는 방법 네.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다면 완료. 네, 그래서 완료하시고 홈 버튼 눌러서 처음 화면에 돌아왔습니다. 자, 처음 화면은 홈 화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대기 화면이에요. 여기서 뭘 할지를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화도 걸고 카카오톡도 하고 자 이거는 제 카메라예요. 카메라도 사진도 찍고 찍은 사진 보기도 하고 그렇죠? 독바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자 홈화면의 메인 화면에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를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궁금한 거 필요한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SNS 채널 중에
유튜브, 구글, 네이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톱니바퀴는 설정이에요. 설정이라 함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옛날에는 종이 설명서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근데 그게 좀더 바뀌니까 조그만 CD에도 담아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줍니다. 주면서 여기에 설정 버튼에 그 내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는 SNS 채널들. 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이겠죠. 본인을 남한테 알리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알림도 받고, 뭐 카카오톡에서 자주 가는 곳, 여기는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쓰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차곡차곡 갖다 놨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주 쓰는 것들로 홈화면을 구성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설정 버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정, 터치. 자, 설정 버튼은 이 앞에 없다면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여기에도 설정, 상단에도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설정 버튼 터치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쓰면 다른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좀 부족해서 지금 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업데이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본인 거예요. 본인 이름과 그다음에 여기는 지메일 계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글에서 사용하는 본인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뭐 로그인하세요 하면 이걸로 로그인해 주셔야 되고요. 뭐 어디에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쓰세요, 아이디 쓰세요, 그럼 이걸 써주셔야 해요. 자, 이거는 본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개통할 때 거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지메일 계정은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필요한 걸로 여기 앞에를 다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자, 여기 연결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와이파이 연결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기가 멀티패스라고 해서 뭐 유플러스 쓸 때, 저는 통신사가 유플러스라 유플러스 쓸때 편의성도 있고요. 소리나 진동모드, 알림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다 살펴보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지만 기억에도 안 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설정에서 아까 와이파이 퀵패널에서 설정했던 거 한번 보셨듯이, 자, 와이파이 연결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연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와이파이 지금은 이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블루투스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카드 쓸때 카드에 뭐 넣어서, 우리가 가끔 버스 타면 버스 카드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카드 모드. 자, 여기에 제가 이걸 활성화하니까 인터넷이 끊겨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 여기 비행기 탑승 모드, 여기 파랗게 이것처럼 켜시면 뭐가 좋으냐? 자,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요. 배터리가. 그래서 빨리 고속 충전하고 싶어요. 그럴 때 비행기 탑승 모드를 이렇게 파랗게 켜놓으신 다음에 충전하시면 빠르게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 여기서 하는 것처럼, 혹시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고 싶다면 여기를 켜놓고 충전하시면 된다. 다만 이걸 충전하는 동안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건 오지 않습니다. 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동안만 하실 것. 그리고 나서 나가실 때 다시 키시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비행기 탑승 모드로 다니시면 하루 종일 카톡도 안 옵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이 화면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연결은 끝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홈 버튼 눌러서 나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설정에서 더 알아볼 게 있다면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돌아오기는 이렇게 돌아온다. 자,
여기에 있는 얘는 뭐죠? 네, 최근 실행 앱. 내가 조금 전에 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우리가 지금 연결을 살펴보면서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홈버튼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설정은 다 살펴봤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정 다 살펴봤어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뭘 했는지 다시 보고 싶으시면 여기 최근 실행 앱이라고 하는 얘를 찾아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를 제가 모두 닫게 했더니 얘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지금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이게 끊겨서 모두 닫긴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모두 닫기를 해주셔야, 그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닫을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닫기. 전 지금 모두 닫기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홈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놓는 것들 중에 설정 버튼 알아봤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채널이에요. 핀터레스트에서 검색하고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뭐 블로그 쓰시는 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뭐 메시지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홈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화면은 홈 화면과 앱스 화면으로 구분을 한다. 하단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불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아본다. 그다음에 여기는 독바라고 해서 내가 홈 화면이 여러 개라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자주 쓰는 것들로 갖다 놓는다.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위해서든 본인 선생님들이 뭐 SNS 채널을 운영을 하던 뭐 검색을 하던 그런 걸 빨리빨리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홈 화면에 갖다 놓고 설정 버튼도 물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지만 혹시 없으시다면 화면을 상단에서 위로 내려서 여기에 가도 설정 버튼이 있다. 그죠? 상단에 설정 버튼 있어서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설정에 있는 여기 이름은 본인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스마트폰을 만드실 때 만들어지는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 개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글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그 운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신분증, 요즘 전부 실명제잖아요. 그래서 실명으로 할수 있는 만들어 놓은 거다. 자, 여기는 지금 본인이 만든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개통할 때그 대리점에서 해준 것도 있고, 근데 여기 계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본인이 하는 거하고 상관 있게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연결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 스마트폰을 빠르게 충전하고 싶다면 비행기 모드에 놓고 하시면 좀더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설정에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소리, 진동, 뭐 알림, 뭐 디스플레이 배경화면, 그 다음에 홈화면 등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홈버튼 눌러서 홈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네,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여기서 홈화면과 앱스 화면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한다. 자, 홈화면에는 필요한 것들만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앱스 화면에 있는 게 홈화면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삭제했다고 해서 설치 삭제 말고 삭제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삭제만 하셨다면 네, 삭제하셨다면 여기는 없어졌지만 어디요? 여기 앱스 버튼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화면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에서 여기서 자,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자, 그냥 터치만 하면 화면이 열려요. 터치 말고 지그시 누르면 이렇게 앱 위치 찾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앱이 지찾기 가서 보시면 네, 여기 있다고 알려주죠.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얘를 홈 화면으로 옮기고 싶어요. 말했죠? 앱스 화면에 있는 것들을 홈 화면에 옮겨 놓는 거예요. 뭐만? 아이콘만. 그죠? 그래서 지그시 누르신 다음에 홈 화면에 추가. 네, 추가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얘를 아까 있던 자리, 요 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지그시 터치하시면 안 돼요. 지그시 누른 상태로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없어지는 것들은 여기 가면 있어요. 설치 삭제 말고 삭제. 근데 여기 앱스 화면에 가서 눌러서 여기 설치 삭제 하시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없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가면 다 있다. 그 의미는 여기에 홈 화면에 같은 아이콘이 두세 개도 있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자 지금 페이스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가서 해볼까요? 페이스북 여기 있는 거 다시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 하나 더 왔죠. 자 하나 더 왔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같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두세 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 눌러서 여기 설치 삭제 말고 삭제를 하신다. 그죠? 이 홈화면에 있는 앱들은 여기서 꺼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두 개도 세 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앱스 화면에 이 화면에서는 하나씩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서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 홈 버튼 눌러서 홈화면에서는 여러 번 없앴다. 설치 말고 삭제했다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삭제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화면과 앱스 화면은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지난번 첫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못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홈화면과 앱스 화면 구분하고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독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는 갖다 놓은 것들, 그 다음에 위에 상단바에서 알림창이나 뭐 퀵패널 살펴봤어요. 알림창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많으니까 뭐 지우기에서 지웠다가 지운다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온 내용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퀵패널에서 와이파이 설정하는 거, 와이파이라고 써 있는 건 그죠? 파랗게 켜 있다고 해서 밑에가 글씨가 와이파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그 와이파이를 치고 이름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다른 그 기관이나 집이나 아니면은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와이파이 그 자신들만의 와이파이 주소 이름이 있어요. 그걸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야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옆에 자물쇠 모양이 있는 건 비밀번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번 수업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